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지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준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형들을 향한 총리 요셉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정탐꾼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죠. 둘째 시험은 자루에 돈을 넣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의 사건인데요. 베냐민의 자루에 총리의 은잔을 넣는 사건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요셉의 형들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건에서, 이 시험에서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신들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가장 아끼는 은잔을 훔친 도둑들이 돼버린 거죠. 물론 미스테리한 사건이지만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 그들 자신의 처벌, 아니 그것을 넘어서 베냐민의 죽음을 의미하죠. 형제들은 자기들을 수색하는 요셉의 청지기를 향하여 호언장담했습니다. 44장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비단 이것은 베냐민의 죽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충격과 죽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아이 베냐민은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아이 베냐민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과연 요셉은 왜 이토록 크고 두려운 시험을 행하는 것일까요? 복수심의 발로인가요? 내가 지금껏 너무나 힘든 고통을 당했으니 형들도 당해봐라,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죠. 자신은 형들로 인해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형제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할까요? 왜 이토록 어려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세월
형들의 내면에 발생했을 수 있는 그 변화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형들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갈까? 과거처럼 임기응변과 권모술수의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이제는 형제의 사랑과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형들의 마음 중심을 알고픈 마음이 컸기에 어쩌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요셉의 열망이 컸기에 요셉은 그토록 정교한 계획 속에서 형들을 향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들, 특히 형제들의 대표격인 유다는 이 시험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에요. 형들은 특히 유다는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분노하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는 침착함을 잃지 않아요. 자신을 신문하는 이집트 총리 앞에서 정중하나 겸손하게 자신의 진실을 아뢰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청원합니다.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그 편에 아버지로 인한 그 억울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분노하고 흥분했습니까? 이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사랑하는 동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죠. 사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모의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 야곱의 편에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 형들의 모습은요,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감정이 삶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총리 요셉 앞에서 형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처럼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더 큰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와 형제들 더 이상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흥분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잖아요. 예전 형들 같으면 베냐민은 죽었습니다. 베냐민 당장 끌어다가 베냐민 비난하거나 추궁했겠죠. 너 설명해 보라고.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고. 그런데요, 성경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형들은 단지 옷을 찢고요,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이집트 총리 앞으로 되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죄인이 됩니다. 형제들의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단지 세월의 영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제들 안에, 더욱이 유다 안에 역사하는 신앙입니다. 유다가 총리 요셉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16절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 안에 빠져 있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 더욱이 이방 대제국 이집트 총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원인에 과거 요셉 사건에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유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 다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다말과 행음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변화되었죠.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어떤 변화가 보이나요? 유다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러분 여기 묶여 있다의 히브리 단어가 케슈라인데요. 이 단어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잖아요. 그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다 할 때 매다의 용법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신앙 교육에서 율법을 이마와 손목에 붙들어 매라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붙들어 매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인간관계에 적용될 때는요, 결속하다,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하다 뜻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해서 하나가 되다. 이것이 케슈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가 이 정도의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묶이는 관계, 이 특별한 관계가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정도 관계면 과거 아버지와 요셉의 관계, 채색옷을 둘러싼 그 관계를 능가하는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 관계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유다 자신이 이 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과거처럼 아버지와 베냐민을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합니다. 나아가 이 관계의 기초에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되실까? 유다는 진심으로 아버지 야곱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을 마음속으로 수용하고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다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부디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남게 해주세요. 내가 대신 남아서 노예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이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요,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올 때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죠.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에서 담보가 되다라는 말이 개런티예요. 개런티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때 유다는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 대신에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유다의 대속의 모습에 감격한 요셉은요, 다음 장 45장에서 더 이상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 통곡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형제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유다와 함께 그의 형제들, 그들은요, 진흙에서 보석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진흙에서 보석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니, 입증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역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변화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은요, 단순한 개인들이 아니잖아요. 장차 이스라엘 공동체,
열두 지파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석들이잖아요. 이들은 본래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어요. 요셉을 팔아버릴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월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켰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들, 보석들로 멋지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래 진흙 인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로 변화시킵니다. 성숙하지 못한 나의 인격을 성숙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형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나를 형제를 위해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수고, 나의 공로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이죠.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의 부분 부분 구석구석을 변화시키죠. 그리하여 작용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와 형제들의 놀라운 변화, 진흙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로 바뀌는 위대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셉의 시험이죠. 시험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고 그 시험이 변화를 입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 갖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갖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누구에게라도 시험은 고통스럽죠. 시험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사는 동안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시험 속에서 우리가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변화를 입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시험, 그 시험의 이유는요, 결코 자녀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를 잊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히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면서도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시험당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함께 아파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응원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보석들입니다. 끝으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침묵한 어린 양같이,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형제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형제를 대신하여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44장에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진흙에서 보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히 빛나고 계십니다. 오늘 팬데믹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로 빚어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9월의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 훈련과 교육, 그리고 금요 비상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멋진 하나님의 보석들로 변화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크린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빚어지는 신자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순장, 교사, 사역원의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니어, 다음 세대 영어 회중들을 축복하시고 가을에 진행되는 순모임, 훈련, 교육 프로그램과 금요 비상기도에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셋째 기도 제목입니다. 크로아티아 박찬신, 박정혜 선교사님 가정과 IBF 다민족교회 사역을 축복하시고 COVID-19의 조속한 종식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